11번째로 열리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6 개회를 축하합니다. 브라이언 카원 전 아일랜드 총리님과 앨런 랭어 하버드대 교수님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을 비롯한 새롭고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첨단 기술 발전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일자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지구촌 공영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확산 안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을 길러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인재 양성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신 각국의 리더 여러분께서 인재 양성 경험을 공유하고 깊이 있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